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를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 가슴이 울리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 같은 맥락에 서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여 궁금하시면 에스겔서 34장을 읽어보면 수전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던 것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목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 목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은 우리와의 그 유사성이, 그러니까 DNA적인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그 목자로서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 그와 같은 모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라는 건 한국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 영어 번역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콩글리시인데요. 그래서 제가 콩글리시만 쓰는 제가 좀 찔렸어요. 한국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 그렇죠? 영어권에서는 안 쓰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탁 와닿잖아요. 아파트 그러면 모델하우스 하나 딱 지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대로 보면 실제 집이 그대로 있으니까 가서 보면 아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델하우스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모델이 뭐냐면 목자 모델이라는 거죠. 목자 모델. 하나님은 목자이고 그리고 양에게 먹을 것과 생명을 주고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래서 다윗은 어진 목자, 가장 이상적인 목자의 모델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슈퍼스타. 그래서 처음에 거기에 뽑힌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셈은 진정한 목자. 다윗의 뿌리에서 그 모든 생명을 모든 양떼들로 만들고 그 양떼들을 하나님의 그 양의 우리 안에 관리할 사람, 그 진정한 목자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런 목자가 되신 겁니다. 그 얘기가 드디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감격적이죠. 아, 선하신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목자에 대한 찬양을 참 많이 불렀고 양에 대한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온다 생각하니까 마치 제가 성경 처음 읽는 사람처럼
어젯밤에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자꾸 감격이 돼서 그만 봐야지 하고 그냥 잤습니다. 눈물도 나고 자꾸 이렇게 격동이 돼서 제가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양을 치는 팔레스타인의 양을 치는 그 목축업이죠. 목축업을 하는 이제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모니터를 좀 더 줘야 되나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예. 아 그런데 그 목축업 예 좋습니다. 목축업에도 두 부류가 있었어요. 도시나 마을이 잘 발달된 데 있는 그 양을 치는 목축의 가정들이 목축업 하는 데가 있고 시골에 약간 관리가 잘 안 되는 시골에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에 있는 그런 목장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예, 기업화되어 있는 거죠. 기업화되어 있어요. 양들이 많으니까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마을이나 도시나 오늘 같은 현대화된 도시 물론 아니고 이제 큰 마을이라는 얘기죠. 큰 마을에서 그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목축만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이런저런 이제 장사도 하고 유통도 하고 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축을 하는 것 자체가 유일한 생계수단이 아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사람을 고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 양치기 목동들도 고용하고 그 다음에 그 양들을 우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펜스를 치고 근데 돌담으로도 많이 만들었어요. 양을 이렇게 넣는 양우리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양들을 몰아넣고 뭐 저쪽에도 또 양무리가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잖아요. 근데 양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먹이사슬에 의해서 야생 짐승이라든지 양 잡아먹는 짐승들이 나타나요. 아프리카에는 뭐 양 잡아먹으러 사자들 자주 오고요. 그렇죠. 마사이족이 있는데 그런 데는 뭐 사자들이 늘 출몰하죠. 소나 양이나 잡아먹는데 양은 또 순하니까 얼마나 잡아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고용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양의 문지기가 양들을 집어넣는데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싹꾼인 거예요. 싹을 받고 하는 사람. 그게 뭐 굉장히 나쁜 말이 아니라 그냥 싹을 받고 일할 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싹을 받고 와가지고 저녁에 문지기 노릇을 돈 받고 해주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양을 몰라.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몰라. 네, 정말 눈물이 흐릅니다. 양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든 다 그놈이 그놈 같고요. 그리고 양치기들도 역시 삭스를 받고 하니까 예, 양을 잘 돌보지 않는 거죠. 양의 상태를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영국의 어느 동물을 사랑하는 마라톤 하는 아줌마 얘기를 했었죠. 예. 유기당한 동물 가축들을 다 모아다가 자기 집에다가 수십 마리를 기르고 있는 유기당한 동물들을 사랑하는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다 이름 하나를 다 붙여주고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됐는데요. 동물농장 같이 됐는데 양 한 마리가 병에 들어있다가 죽는데 그 죽는 양 한 마리를 자기 침대에서 안고 자면서 새벽 3시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임종을 돌보면서 자기 침대 안에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거죠. 양의 이름을 아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아줌마가 이 동물들을 위해서 후원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라톤 대회 나오기 전날이었는데 그 양이 새벽에 죽으니까
그 양을 돌보고 있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있다가 마라톤 대회에 나온 거예요. 네. 최악의 컨디션에서. 네. 중간에 포기할까 그런데 네. 자기는 그 유기당한 동물들을 위해서 뛴다. 그렇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먼저 두 단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나는 양의 문이라. 양 우리의 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도시에는요 펜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문도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 받고 하는 야간 경비 같은 양측에 한 명 고용해 놓는 거예요. 양도 모르고 양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까지 뭐 양 한 마리 죽거나 없어지거나 별 상관이 없어요. 뭐 또 데려오면 되잖아요. 예?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스갯소리 했는데 제가 옛날에 유학하던 시절에 라스팔마스에서 아버지가 참치잡이 하는 부자 아들이 유학을 저 아헨에 왔었대요. 예, 근데 육산 빌딩만한 참치잡이 배를 세 채를 가지고 배를 세 채라고 그래요. 세 대라고 그래요. 예, 가지고 있는 부잣집 외아들인데 그래가지고 유학하러 와가지고 또요. 예, 그냥 이렇게 미태를 주는 게 아깝다고 집을 한 채 사버리고 그리고 오래전이니까 유학생들이 중고차 사기도 정말 힘들고 가정을 이제 결혼한 사람은 간신히 싸구려 차를 사서 고치느라고 애를 먹고 그런데 BMW 새 차를 딱 사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한 형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형님 식사 한번 하시죠. 저한테 좋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 식사를 하면서 무슨 일이 났는데? 그랬더니 제가 오늘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BMW 새 차가. 그런데 그게 왜 좋은 일이야? 그랬더니 제가 안 다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차는 또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차는 또 사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전부 다 턱이 빠져가지고 그렇지, 그걸 우리가 왜 몰랐을까? 차는 또 사면 되는데. 그런데 이 양치기들이 양은 또 사면 되지 않습니까? 양이 어디에 한두 마리입니까? 옆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까지 양 사면 그만이죠. 그런데 다 화면을 옮겨서 시골로 가니까 어때요? 시골에는 저녁에 양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고 목자고 양치기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아는 거야. 아까 그 유기동물들을 치는 그 아줌마처럼, 영국 아줌마처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없어요. 그냥 울타리만 이렇게 해놓고 문이 없어서 그 양치기들은요, 그 목자들은 그 문이 있는 데서 자기가 맞고 잠을 잤대요. 맞고. 그래서 자기가 양의 문인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셨죠? 양의 문.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야? 양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맹수와 짐승들에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양들을 노리고 있는 맹수들로부터 싸웠다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마사이족처럼 말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그 창을 가지고 그들과 싸웠다고. 그 싸움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용기의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고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알고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양은 눈이 나쁜 존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이지도 않고 귀로만 다 분간하는데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 목자가 알고 보니까 싹꾼이야. 돈을 받고 알바하는 거야. 그리고 양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목자로 세우고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너희가 양들을 버렸도다. 그런 거죠. 슬퍼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양의 문이라 양 우리 앞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노리는 짐승과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 10절부터 읽을까요? 10절부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알바하고 그 돈값하고 그냥 지키고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그의 애타고 간절한 목적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뭐를 하느냐고요? 양의 문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목자가 아니라 선한이라는 그 형용사를 붙인 것은, 수식어를 붙인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건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의 문이 될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알고 우리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그분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아비와 어미는 모든 선생과 교사는 같은 말이네. 의사와 또 그리고 세상을 건지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청지기 된 우리는 선한 목자의 DNA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합니다. 목양은 생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종이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고 큐시트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순서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 제목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르고 듣고 예배하고 함께하는 생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사는 것은 생명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고 계약하고 주고 팔고 하는 모든 것은 생명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알바를 시켜주고 내게 생계를 이어주고 내 가족을 잊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명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 요즘 시대정신하고 맞지 않다고요? 아니요,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약회사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저는 이를 원심력적 모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가고 살아가는 그래서 늘 가슴이 뜨거운 것입니다. 겨울이 되니까 가슴이 식어지고 여름이 되니까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가슴이 뜨겁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선한 목자로 따르고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좋은 집안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에요. 성실하고 또 근면하고 좋은 아버지. 그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면
자녀들이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허전한 거. 아버지가 들어오시니까 집안이 질서가 잡히고 평안해져요. 모든 불만과 불평도 없어지고 그리고 두려움도 무서움도 사라져요. 어진 엄마와 같아요. 사나 먹자는. 엄마가 없으면 먹을 것도 없고 왠지 불안하고 그래요. 엄마가 문에 들어오는 순간 자녀들은 다 평안해요. 다 평안해요. 엄마가 이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집안이 정돈되겠구나. 먹을 것이 준비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 세상 속에 그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사려는 것이라. 우리는 원심력적인 삶을 펼쳐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더라. 뭐 의사나 약사가 되라 그런 얘기만은 아닙니다. 직업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뭐 음악을 하든지 요즘 아이들은 응용 분야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무슨 뭐 디자이너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뭐 유통업 아니면 그러나 하다못해 증권회사를 다니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공동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생명입니다. 이를 주님 앞에 다시 고해 올려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특하구나. 늘 연약하고 광야이고 뭐가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런 타령하면서 심리적인 기독교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우리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선한 목자 되기를 주님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기를 자원하는 나그네 된 너희들이 기특하구나.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 눈으로 그 돋보기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결단을 실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작아요, 없어요, 부족해요 라고 말하지 않기를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격려해 왔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영광, 동굴교회의 영광, 그리고 그 긴급하고 시급한 긴박성, 종말론적인 지향성, 그 생명나무의 꿈에 대한 그런 비전성,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한국에 있는 제 목회자 동료들이 뭐 해외에서 사는 거 힘들지 웃기고 있어. 그런 말을 잊었습니다. 뭐 힘들고 안 힘들고가 왜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나요? 그리고 몇 년 있으면 부르심을 받을 텐데 힘든지 뭐 그런 것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할 일은 많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바쁘고 할 일은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할 일 많은 세상에 나그네로 부름받은 그러나 우리가 밟는 땅마다 약속의 땅이 되고 우리가 전하면 예수를 믿고 또다시 나와서 미세스 도킨스가 간증하고 그런 거죠. 이 가슴 벅찬 우리들의 여행과 행진은 계속될 겁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결산 특세가 기다리고 있죠. 상반기 결산 특세. 가을 특세가 또 기다리고 있죠. 가슴 벅찬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하수가 다시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잘 안 듣던 애들이 또 다른 잔치에 오니까 일어나서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울 겁니다.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예수님 찬양, 예수님 만세입니다. 그 주님을 부르고 찾는 저와 여러분, 변함없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